2017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즐거운 도전 상무 선승관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섯 번째 경기, 저학년 A조 창원 LG와 고향 우리온의 경기를 강우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창원 LG 오늘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첫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데 체력 안배가 안 되면서 백대범 선수였죠? 예. 예, 백대범 선수가 조금 더 체력적으로 4쿼터에 조금 더 이제 돌파라든지 이런 게 잘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배대범 선수의 활약이 좀 아쉬웠던 반면 고양 우리온 선수들은 이제 오늘 경기 첫 경기를 맞이하겠습니다. 고양 우리온스의 선발 명단입니다. 김경수, 김준, 변지현, 김민겸, 문주환, 김기태, 여정엽, 이한민, 정도훈, 고민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하겠고요. 창원 LG 세이커스 윤지후, 변재우, 이승윤, 이서희, 이건재, 장동인, 박동학, 김상윤 선수입니다. 자, 지금 LG 세이커스 선수들의 명단이 살짝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LG 세이커스 같은 경우 현재 안효준, 이규민, 또 배대범 선수가 나왔었던 팀인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지금은 이 팀의 라인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초등부 저학년 1팀 라인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안효준, 이규민, 이동건, 한승기, 최민기, 김준수, 구민준, 배대범, 강현준, 이효준, 김가률, 김지후, 이수연, 이준휘 선수입니다. 예, LG 같은 경우는 배대범 선수 30번을 달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30번에 달고 있는 그 선수까지 이수연 선수였거든요. 예. 예, 30번을 단 외곽슛까지 1, 2쿼터에는 잘 보였는데 후반전에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경기를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대범 선수가 이제 후반전까지 고군분투를 했으나 후반전에 체력이 딸리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확실히 배대범 선수가 4쿼터 내내 뛰면서 많은 체력을 소모를 했잖아요. 그 반면에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수현 선수는 30번 커리의 버드를 달고 나와서 외곽 슛을 성공시키면서 약간 기대감을 줬으나 아쉽게도 그 이상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1, 2쿼터까지 외곽 슛을 잘 보여줬는데 3쿼터 휴식 이후에 4쿼터에 투입되면서 득점이 폭발이 됐으면은 아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승리 여건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하에 LG 벤치에서는 교체를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온 선수들과 LG의 선수들이 모두 경기장 안에 입장을 했습니다. 자, 현재 양 팀의 유니폼 색깔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온 선수들이 노란 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온스 선수들 중에 특이사항이 우리온스 장신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예, 지금 공을 소유한 이 선수인데요. 네. 유니폼이 조끼를 입으니까 작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수현 선수가 두 점을 올려놨지만 불발합니다. 자, 한 번에 갑니다. 왼쪽 측면 좌중간 탑 쪽으로 이동합니다. 탑 쪽에서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예, 이현민 스크린 갔죠? 자, 스크린을 이용했어요.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현민. 하지만 수비자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뒤쪽으로 안쪽으로 이한민 쪽을 공략해봤는데 예. 여기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한민 선수가 스크린을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디펜스에 나왔는데 배대범 선수에게 다리를 걸면서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자,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연결됐습니다. 구민준 중앙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이수연. 이수연 쐈습니다. 하지만 백보드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네, 구민준의 리바운드죠. 좌중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배대범 올려놓는 과정에서 네, 지금은 이제 트래블링이 됐고요. 배대범 선수 돌파하는 과정에서 슛을 한 번에 연결이 됐다면 파울이 지적이 됐을 텐데 한 번 더 스텝을 걸으면서 트래블링이 됐습니다. 오리온의 공격 찬스. 아직까지 양팀 모두 득점이 없습니다. 이한민 스크린 이용했습니다. 좌중간 중앙에서 패스 끊어냈습니다. 예, 이수연 앞으로 패스하죠.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드릴 과정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N1. 예, 배대범 확실히 기대의 LG 이수연과 배대범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만들었던 합작품 중앙에 완벽히 배대범을 봤고요. 배대범은 두 점을 완성 지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배대범 선수가 영리하게 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비자가 나오면서 붙여서 쏘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 엔드원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3대0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첫 경기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긴장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몸이 조금 덜 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패스 끊어냈어요. 앞쪽으로 갑니다. 두 점 올려놓는 과정에서 네, 16번의 강현준 선수가 다이어트를 쏠 거로 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현준 선수 스틸을 잘했어요. 예, 인터셉트를 했죠. 가로채기. 강현준의 가로채기 이후에 골미시도 레이업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예, 레이업을 그렇게 쉽게 줄 수 없다. 예.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자, 자신이 얻어낸 반칙을 그대로 자유투를 성공시켰던 강현준. 2구 2구는 립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현준. 배대범 배대범 중앙에 동료를 받습니다. 안쪽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리온의 리바운드. 예, 이한민 잘 잡았죠. 끊어냈어요. 구민준 골 밑에서. 아직까지 구민준 선수가 다루기에는 농구공이 크네요. 구민준 선수에 비해서 농구공이 한참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오리온의 공이 선언이 됐습니다. 돌아서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농구공이 보통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몰탱공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인 거로서 예. 6호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예, 중학교부터는 이제 7호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호수가 커질수록. 예, 이제 초등학교 여자 같은 경우도 6호를 쓰고 있고 예. 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저학년 다 동일하게 6호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역시 불발되면서 이건 뭐죠? 4대 0이 갑자기 유지됐는데 또, 예, 본인도 어이가 없다는지 예, 벤치를 향해서 웃음을 날리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코트와 상대의 코트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첫 경기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LG가 치르는 두 번째 경기에서 역시 자책골이 나올 뻔했거든요. 다행히 자책골이 안 나왔으니까 예, 친구들이 이렇게 미소로 반겨주는데 넣었으면 썩소가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민망했을 법한 순간이 나올 뻔했습니다. 구민준 다시 중앙으로 탑 쪽에서 파고듭니다. 중앙 동료에게 연결됐습니다. 강현준에게 갔던 공이 그대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죠? 자, 여기서 저걸 에어볼 날렸어요. 강현준 선수가 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저렇게 멋쩍은 웃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상대 코트에서 자유투도 한번 쐈던 강현준이었거든요. 예, 지금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한민 선수가 다소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키가 지금 161에다가 체중이 87kg까지 나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체중 때문에 이제 발목이 접질린다든지 예, 무게 때문에 체중이 아무래도 적은 사람과 많이 나간 사람 차이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어렸을 때 급성장하다 보면은 좀 무릎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이라든지 운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근력이 좋은 친구들은 부상이 덜하거든요. 이규민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앞쪽 올라갑니다. 동료 선수들이 모두 상대의 진영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스틸 당했어요. 배대범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배대범 선수 여유도 있고 확실히 첫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에서 체력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넘치네요. 첫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배대범 두 번째 경기 역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료를 부르고 있는데요. 스크린 이용했습니다.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공을 뺏겼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규민 뒤쪽 동료에게 엘보에서 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예, 연속 4득점. 배대범 내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틸까지 했고요. 자, 다시 빼서 냈어요. 뒤쪽에 침착하게 동료를 받습니다. 이규민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수들이 엉켰는데 공을 다시 갖고 오는 창원 LG. 확실하게 LG가 두 번째 경기에서 여유도 있고 득점력이 확실히 1쿼터에 8점까지 뽑고 있고 8대 0까지 앞서는 이유가 첫 경기를 했기 때문에 코트에 적응이 완벽하게 됐어요. 이제는 확실히 이 코트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가률 안쪽으로 밀어넣어줬는데 동료 선수에게 어렵게 연결될 뻔했지만 뺏기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고양 오리올스의 첫 번째 득점 찬스. 하지만 그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배대범, 배대범 두 점 올려놓습니다. 아, 배대범 대단해요. 끝까지 집념. 나는 꼭 넣고 말겠다. 링을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 아 정말 이 어린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자, 지금 배대범 선수가 먼 거리를 뛰어와서 득점까지 성공시켰고요. 이건 그 직전의 득점 장면, 그리고 배대범 선수의 다섯 번째 창원 LG 득점, 그리고 엔드원까지 얻어냈던 배대범이었습니다. 예, 배대범 선수를 극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어린 선수긴 하지만 예. 여유라든지 기본기가 탄탄해요. 확실히 첫 번째 경기에서 그 모습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첫 경기에서 이제 워낙 박빙의 승부였다 보니까 박대범, 배대범 선수 그리고 이수현 예. 선수의 이제 득점이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본인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배대범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전수차는 10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이제 1쿼터는 44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타임아웃 신청.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고양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이한민 선수가 골밑에서 받쳐주다가 다른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골밑의 우위가 예.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 예상을 하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배대범, 이수현. 이수현 선수가 교체를 했거든요. 예. 예, 이제 배대범 선수가 경기 조율을 천천히 해서 이제 경기를 앞으로 남은 2, 3, 4쿼터까지 진행할 거로 봅니다. 이준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대범 선수가 자신이 얻어냈던 자유투를 던집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1대 0. 확실히 자기의 진가를, 자기의 이름 석자를 확실히 새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곧 프로의 무도에서도 배대범 선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의 김신혜 선수처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고양 오리올스가 자신들의 첫 번째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11대 2, 9점 차이 스코어. 이준희 들어갑니다. 두 점 올려놨는데 백보드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네, LG의 공격이죠. 자, 이 장면에서 자신들의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던 고양 오리올스. 왼쪽 측면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오른쪽 쇼커너 이효준이 올려놨습니다. 이미 샷클락은 꺼졌고 게임클락만 켜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골 밑에서 계속해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준휘 득점 성공. 여러 번의 공격에 LG가 리바운드 우위를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지금도 끊어냈어요. 스틸이죠. 자, 다시 한번 스틸이 나왔는데요. 남은 시간 0초.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1쿼터가 막을 내렸습니다. 1쿼터는 배대범의 쿼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외곽과 그리고 레이업 슛, 자기네 진가를 보여주는 1쿼터였어요. 배대범 선수가 거의 폭격하다시피 고양 오리올스의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지금 이동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전에 그 마지막 같은 경우도 엔드원을 예. 이 어린 친구가 수비자를 보면서 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두 번 연속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도 있고 경기의 시야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LG 선수들의 득점 장면을 보고 계신데 거의 전부 배대범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고 있어요. 네, 내외가 그리고 레이업 슛까지 기본기가 탄탄해요. 지금 이동작인데 엔드원을 끝까지 링을 보면서 돌진해서 던진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 배대범이 엔드원까지 얻어냈고 오리온 역시 경기 막 쿼터 막판에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를 공격 코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패스 게임이라든지 드리블 게임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예상을 하고 나와야 돼요. 계속 스틸 시도를 당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이제 점유율에서는 확실하게 LG가 1쿼터는 앞서지 않았나. 그리고 2쿼터 앞으로 남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골 점유율에서 프론트 코트까지 넘어갈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자신들의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쿼터는 LG의 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1점 차 여유가 있는데도 배대범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배대범 선수와 또 이수연 선수가 다시 또 들어왔네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배대범 왼쪽 연결했습니다. 이규민, 이규민 골 밑에서 그대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헤딩으로 아웃시키는 LG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떨어지는 공을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규민의 레이업 손쉬운 찬스였거든요. 이규민 선수가 다시 자신의 머리에 맞았네요. 오리온의 공격 앞쪽에 수비가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을 끊어냈습니다. 배대범, 배대범 다시 한번 찬스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왼쪽 빠져나왔습니다. 여정엽 중앙에 동료를 봤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패스를 잘 줬는데 캐치미스 하면서 손쉬운 득점을 할 수 있었지만 오리온스 아깝게 터치아웃 되면서 LG의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11점 차가 유지되고 있고요. LG는 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LG는 경기 조율을 배대범이 잘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저학년 선수답지 않게 굉장한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배대범 선수입니다. 동료 선수의 스크린을 이용했어요. 꺾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점 실패합니다. 배대범의 어시스트였거든요. 이준휘, 하지만 백보드까지 넘기고 말았습니다. 공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규민, 이규민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이규민 두 점 성공합니다. 예,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는 이규민입니다. 자, 아까는 실수한 이후에 머리에 공도 맞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공을 다시 한번 뺏겼어요.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두 점 성공. 이수현 이제 외곽에서 안 되니까 스틸에 이은 레이업까지. 예, 30번 이수현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창원 LG. 오리은 역시 반격의 준비를 합니다. 두 점. 하자, 백보드 맞고 나왔습니다. 지금 LG 선수들은 서로 신났어요. 이수현은 공을 안 주고 내가 치고 가겠다. 예, 지금 그런 모습을 하다가 이제 대범 선수가 딱 보이니까 바로 줬어요. 배대범 선수가 확실히 이 팀의 약간 주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조율을 하고 가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대범, 이수현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주축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LG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를 얻어냈던 이수현. 자, 지금도 이수현 선수의 돌파 장면. 득점까지는 실패했지만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투의 일부는 실패였습니다. 경기는 15점 차. 이수연의 2구. 백보드를 이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이수연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배대범, 배대범 스크린 이용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동료 봤습니다. 그리고 두 점 성공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배대범 선수가 2대2 피켓놀 하면서 외곽에 있는 선수를 잘 찾아주면서 쉬운 득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투맨 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는 LG입니다. 우중간 가로 막혀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됐는데 숏코너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두 명의 선수에게 에어사이언인데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강현준 연결했습니다. 이규민, 이규민 2포인트 실패. 다시 한번 이규민. 그리고 오리온스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득점 찬스죠? 득점 찬스에서 슈팅이 불발됐습니다. LG 선수들이 약간 얄밉네요. 정말 일방적으로 지금 얄미운 경기를 펼치고 있잖아요. 예, 오리온스 선수 하나에게 슛을 조금 블락 안 할 법도 한데 예. 나는 끝까지 맞겠다. 예, 그런 블락이었습니다. 유소년 클럽 대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계속해서 경기의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19점 차가 됐습니다. 배대명 선수의 지금 현란한 1대1 공격에 이은 손쉬운 레이업 슛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배대범. 고양 오리온스는 아직까지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서 또 지금도 두 명의 선수에게 가로막혔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갈 준비랍니다. 두 점. 하지만 짧았습니다. 이수현의 블락이었죠. 이규민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중앙에 동료 봤습니다. 골밑 두 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LG가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탑 쪽에서 파고듭니다. 올려놨는데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고향의 공격 기회. 올라가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배대범이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스 선수들은 이제 드리블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패스플레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잡으면 계속 드리블 치다 보니까 공간 창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4명의 선수가 몰려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순간적으로 또 고향에 4명의 선수가 이렇게 붙어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두 점을 힘겹게 올려놨는데 그대로 통과합니다. 자신들의 두 번째 득점 2쿼터에 나왔습니다. 스코어 21-4. 다시 경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 이규민. 배대범에게 17점 차의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격적 파울이죠? 예. 자, 지금 배대범 선수의 장면이 또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 확실히 배대범 선수가 1경기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경기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 명, 두 명 정도는 배대범 선수가 여유있게 제끼고 득점까지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확실히 배대범 선수를 막을 만한 선수가 이 저학년 부에서 과연 존재할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아까 가드면에서는 배대범, 박수훈, 송유찬, 예, 이 정도 가드 라인업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DB 선수였죠? 예. 아까 인터뷰했던 우리 최 선수까지. 네네. 예, 그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앞으로 고학년부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인재이거든요. 예. 예, 미래가 밝습니다. 자, 저학년에서부터 이렇게 부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 한국 농구의 큰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스틸 시도가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23초. 샷클락은 꺼졌습니다. 안쪽 연결. 그 과정에서 다소 패스가 길었습니다. 예, 이규민이 잘 봤는데 이준희 선수가 받기엔 좀 무리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15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 2쿼터 남은 시간 9초. 그대로 림 통과했습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외곽에서 이렇게 양팀의 2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예, 전반적 경기 창원 LG가 상당히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어요. 우선은 앞선에서의 배대범이 저희 동무대를 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다른 이규민, 이수현 선수. 네. 모든 선수들이 득점에 욕심을 내주면서 23-4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오리온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 너무 드리블만 많이 하다 보니까 공으로 전체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좋은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이제 패스워크라든지 코트 밸런스를 맞추면서 경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오리온스의 반격이 어떤 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저희는 후반전에 찾아오겠습니다. 선수입니다. 예, LG 같은 경우는 배대범 선수. 됐습니다. 예, 이수현 앞으로 패스하죠.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드릴 과정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스켓 올라갑니다. 동료 선수들이 모두 상대 진영에 위치했는데 여기서 스틸 당했어요. 배대범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배대범 선수 여유도 있고 확실히 첫 이규민 뒤쪽 동료에게 데일보에서 쐈습니다. 그리고 스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배대범 두 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의 김시래 선수처럼 되지 않을까요? 아, 다시 한번 뺏겼어요.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두 점. 배대범 스크린 이용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동료 받습니다. 그리고 두 점 성공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유소년 클럽 대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이렇게 붙어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두 점을 힘겹게 올려넣. 자, 양 팀의 전반전 이제 하프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전반전 시작 전에 우리온스의 선발 명단이 좀 잘못 나오면서 약간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명단하고 선수들이 일치가 안 되면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예, 바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재빠르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23-4였습니다. LG가 상당히 큰 점수차로 리드를 잡고 있는데 우리온스 역시 후반전 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면 예, 패스 게임이라든지 득점을 많이 이루어낼 것으로 보이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원 교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뛰었던 친구들이 코트에 적응을 하면서 득점까지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LG의 멤버들 전원이 바뀌면서 이제 다른 멤버들을 상대하게 될 우리온입니다. 지금 장내에서도 우리온의 파이팅을 바라는 팬들의 응원들이 많은데요. 오늘 경기 상당히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온. 지금 이제 올해 KBL에서 이게 13회째 되는데 예. 예, KBL에서 이제 유소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또 유소년 이제, 관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스쿨리그를 이제 진행을 했고 주말리그는 네. 이제 초등학교 권역별로 나눈 다음에 예. 10개 팀이 리그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플레이오프로 진행하고 있고 스쿨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해서 6개 팀, 근데 5개는 단일 리그 그리고 네. 한 팀은 클럽 팀에서 이렇게 경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 역시 유소년 대회 중에서 가장 큰 대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대회가 가장 큰 대회죠. 예. 유소년 KBL에서 가장 명실상부한 그런 대회입니다. 또 550여 명이나 참가했던 대회잖아요. 솔직히 선수 비롯해서 500명인데 부모님들 다 하면 한 10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이제 자식들의 경기를 보러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또 그런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응원을 힘입어서 오리온스 선수들 그리고 LG 선수들도 골을 많이 넣길 바랍니다. 그리고 3쿼터의 시작은 창원의 득점이었습니다. 예, 7번 선수죠. 최민기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자, 아까 전반전에 부상으로 빠졌던 이한민 선수가 2쿼터부터 복귀해 있었는데 지금 3쿼터 역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코너에서 안쪽으로 탑 쪽에서 파고듭니다. 올려놓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오리온. 자, 창원 LG의 3쿼터 첫 번째 득점 장면이었고요. 이제 오리온스의 자유투가 진행이 되는데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투 라인에 이제 검정색 라인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바이올레이션을 부는데 워낙 지금 득점이 안 나다 보니까 심판 우리 분께서 예. 조금 유들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저학년부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유한 판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승패보다는 네. 이 농구 대회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농구의 이제 재미를 더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창원 LG가 다시 한번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예, 3쿼터 두 번째 득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공이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득점 장면 20번 선수죠. 이효준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중앙에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좌중간 앞쪽에 수비가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침착하게 동료를 찾습니다. 엘보 근처에서 패스 과정에서 공을 또 뺏기고 말았습니다. 최민기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이효준 두 점 실패합니다. 고양이 리바운드를 성공했지만 공을 다시 뺏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반에 얘기했듯이 오리온스 선수들은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이용해서 프론트 코트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승기 선수가
자신의 신발끈을 심판에게 묶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왜냐면 아이들 이제 저학년 부부 같은 경우는 신발끈을 묶을 줄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못 묶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신발끈을 본인이 직접 묶으면 오히려 그 얘기를 더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 매듭 묶는 게 아이들 이제 손이 작아서도 그리고 매듭 묶는 걸 잘 하지 못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심판분들의 도움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효준 동료의 스크린을 이용했습니다. 우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효준 두 점 던졌어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29대 4. 3쿼터의 세 번째 득점. 그것도 창원 LG의 몫이었습니다. 코너 쪽으로 숏 코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네, LG 7번이죠? 자, 직전의 득점 장면. 그대로 공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골밑 공 뺏어냈어요. 예, 최민기 다시 올라갑니다. 이효준 골대 맞고 림 맞고 나왔습니다. 코너 쪽에서 패스를 끊어냈습니다. 어우, 다시 한번 공 뺏겼어요.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6번 한승기 선수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한승기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스코어 31대 4. 이제 경기는 27점 차. 적극적으로 수비에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승기 선수입니다. 예전에 강백호 그 만화책에서 그 수비 있죠? 와다다닥 예. 수비를 하는 듯한 한승기 선수 정말 열정적으로 수비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주 강백호 선수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의 장면이었는데요. 손과 발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질 않았어요. 손이 여러 개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골 밑에서 공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두 점 그대로 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공을 끊어냈던 한승기 선수였고요. 득점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어, 수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손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만큼은 내 열정을 이 공한테 뺐든지 어떻게든 하겠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승기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수비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스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비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요. 측면으로 엘보 근처 바운드 패스 끊어냈습니다. 이효준이 몰고 갑니다. 오른쪽 동료를 봤어요. 한승기 한 번에 잡지 못했고 호흡이 맞지 않았죠. 파고듭니다. 효준 이효준 림 맞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는데요. 헤드볼을 반칙인 것 같죠? 네, 점프레어서 이번에는 아, 점프리 아니네. 파울이었네요. 파울이어서 예,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짧게 던져줬습니다. 아직까지 두 개의 득점밖에 하지 못했던 고양 오리온. 오리온은 오늘 말고도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담을 해야 됩니다. 확실히 드리블이 많은 오리온인데 좀 더 동료 선수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고립되는 상황. 예, 엔드라인 라인 크로스죠? 라인 크로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시 공이 창원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지만 그 이상의 공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효준 중앙에 동료 봤습니다. 골 밑에서 두 점 불발됩니다. 공이 흘렀는데 그대로 창원 LG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양팀 선수들 지금 이제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공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골이 나야 좀 흥이 나서 뛸 수 있는데 예. 지금 골이 안 나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확실히 초등학교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LG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골 이상 넣고 나서 파이팅이 넘치고 서로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골이 들어가고 계속 지금도 리바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골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오리온스 같은 경우 잡으면 계속 드리블하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패스를 앞으로 질렀죠. 자, 앞쪽으로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샷클락은 꺼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준다면은 슈팅 찬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부정확하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예, 패스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초. 이렇게 양 팀의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3쿼터는 오히려 1, 2쿼터와 다르게 적은 득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베스트 선수들 외에 이제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들이 뛰었고 최민기, 한승기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예, LG가 31대 4로 앞서고 있습니다. 27점 차. 오리온은 확실히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4쿼터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스는 아까 전처럼 얘기를 했을 때 볼을 넣고 안 넣고 문제가 아니라 패스를 주면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 잡으면서 드리블을 치다 보면 내가 미스를 할 수도 있고 상대한테 뺏길 수가 있어요. 서로 협력을 해서 패스 경기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면서 계속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동료를 신뢰하고 또 동료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패스라든지 이제 우리 팀이 받을 수 있게 정확하게 뿌려서 체스트 가슴에다가 줘야 되는데 상대가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LG의 역습을 먹으면서 손쉬운 득점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G의 스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4쿼터에서 좀 더 동료들을 믿고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선수들이 이 노랑 조끼를 입다 보니까 선수 이름들을 말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름을 많이 불러주려고 하는데 인식하기에는 이제 등번호가 크게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 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오리온스의 학부모님 팬들은 아직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역시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조금을 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가 만약에 이제 이긴다면은 LG는 이제 배대범 선수를 인터뷰하면 되고 예. 오리온스가 만약 이긴다면 어떤 선수를 한번 해볼까요? 오리온 선수들이 이긴다면은 이제 거기서 핵심이 됐던 선수를 인터뷰해야 될 텐데 예, 4쿼터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4쿼터에 한번 자세히 눈뜨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리블 상당히 좋았는데요. 중앙에서 탑에서 흔들어 놨습니다. 두 점! 림을 맞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규민에게 짧게. 이규민. 이준휘에게. 이준휘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공격자 리바운드. 확실하게 이제 배대범을 휴식을 취해주고 내일 경기를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어요. 에이스 관리를 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배대범이 없다면 경기 조율이 안 되거든요. 경기 조율과 득점 여러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배대범 선수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습 상황 빠르게 올라갑니다. 두 점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자, 오리온의 공격이죠? 예, 1경기에서 저희가 아웃넘버가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LG가 빠른 코트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중앙 연결됐어요. 탑에서 파고들었는데 두 점 성공합니다. 아, 지금 이제 주는 척하다가 들어가면서 순간적인 예, 수비자의 헷갈림을 이용한 공격이었는데 아, 정말 이제 제가 경기를 초저부, 초고부 이렇게 봤지만 초저부가 이렇게 기술이 다양한 적은 처음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번에 협회에서 7분 4쿼터 하기 정말 잘했어요. 이 선수들이 사실 전 대회까지만 해도 7분씩 전후반 나눠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 7분씩 4쿼터 경기를 하는데 이 4쿼터 동안 선수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사이 이준희 선수의 레이업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의 차이가 31점 차로 벌려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예, 3번의 이규민이죠. 이준희 선수의 득점. 4쿼터 두 번째 득점도 이준희였습니다. 자, 깔끔하게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고향은 두 개의 자유투를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선수 교체를 한번 가져왔고요. 자유투 2구 1구 성공시켰습니다. 드디어 후반전 첫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35대5. 후반전 고양의 첫 득점은 자유투였습니다. 그리고 2구 2구는 수비가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앞쪽에 동료 연결됐어요. 골 밑에서 한번 쉬었다 쐈습니다. 그리고 이준희가 공격자 리바운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준이 오른쪽. 그리고 그대로 공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좀 전에 백코트에서 프론트코트까지 넘어오면서 LG가 패스 3번에 넘어왔거든요. 예. 그런 공격을 오리온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리온에게 계속 보여달라고 강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패스웍이 조금 더 앞으로 띄워주고 옆으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리온스 지금 드리블로 시작해서 드리블로 끝나고 있어요. 자, 지금도 중앙 탑 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드리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동료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지후. 김지후 두 점. 불발됐습니다. 고양이 빠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뺏겼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비하인드 드리블을 했죠. 확실히 드리블 능력 면에서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동료 선수들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을 가져오고 있는 창원 LG.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지후, 김지후 성공입니다. 37대5. 그리고 오리온은 작전 타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도 김지우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인데요. LG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뛰면서 자기의 예. 득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경기력을 자꾸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배대범이나 모든 이수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슛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다음 경기를 내일 경기 그리고 본선 경기까지 준비를 해야 앞으로 남은 2일, 3일, 4일차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벤치에 위치한 선수들 모두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면서 경기 감각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선수들이 있다가 이제 배대범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이제 경기의 마무리는 깔끔하게 해라 감독의 지시인 것 같습니다. 배대범과 강현준 선발 출장했던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선수 역시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오리온의 패스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강우영 해설위원도 3대3 대회에 참가하시면서 패스의 중요성을 또 3대3 대회에서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3대3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예. 그 프로 선수들이 이제 시발점으로 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3이 지금 연맹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서 활성화되면서 초등학교 부서는 그렇게 대회가 많지 않고 네. 15, 18, 일반부, 리그부 이렇게 네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턴오버 상황. 하지만 득점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불발됐던 여정엽의 슈팅. 그리고 지금 두 점 올려놨는데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도 이수현 선수가 30분 이준희 선수한테 연결을 잘하면서 손쉬운 득점을 반대로 오리온스가 이런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하지만 창원에서 계속 그런 공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스틸 성공했어요. 올라갑니다. 이준희 탑 쪽에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두 점. 이번엔 불발. 스틸 성공해냈습니다. 앞쪽으로 동료에게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패스가 연결됐어요. 코너 쪽으로 패스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규민 경기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어느새 창원 LG는 39개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39대5. 이수연 성공시킵니다. 드디어 이수연 선수가 외곽에서 지원사격을 하네요. 이수현 선수가 그런데 이제 슛을 쏠 때 점프를 안 하고 써요. 모든 슛은 무릎에서 하체를 이용해서 슛을 써야 슛이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희의 슛은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창원 LG가 41회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경기의 점수차는 36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오늘 경기 남은 시간은 1분 15초입니다. 지금은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앞쪽부터 상대 코트에서 강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LG인데요. 또 공을 가져왔습니다. 배대범 탑에서 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배대범이 개인기도 좋고 슈퍼비 안정 너무 좋아요. 밸런스 자체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
그만큼 배대원의 슈폼이 안정됐다. 그리고 드리블 자체도 한두 명은 그냥 손쉽게 제낄 수 있습니다. 자, 배대범 선수의 개인 능력 오늘 이 경기에서 확실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배대범 선수를 앞으로 견제할 것 같은데요. 네, 배대범 선수 같은 경우는 외곽과 스피드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좋기 때문에 막으려면 진짜 뭐 더블팀 수비라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대범과 이수현 그리고 그 외에는 이준휘 선수가 있었습니다. 스코어 45-5. 40점 차의 리드를 잡고 있는 창원 LG. 여기서 침착하게 끊어냈습니다. 창원 LG가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디펜스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오리온스도 지금 10점 넣을 수 있게 10점까지 어느 정도 더 공격을 좀 템포를 빠르게 해서 5점을 넣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면 두 자릿수의 득점을 해야 되는 오리온인데 상당히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클락 남은 시간 16.4초. 던져줬습니다. 이준희가 받아냈어요. 올라갑니다. 이준희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수현이 조율하죠. 경기를 마칠 듯해요. 배대범 들어갑니다. 47-5. 마지막 위니샷까지 함께 친구들의 하이파이브를 받으면서 배대범이 외곽을 터뜨리면서 47-5로 압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상당히 창원 LG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온스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경기 말고 또 이제 내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두 번째부터 재정비를 하고 창원 LG가 완전 완벽한 승리를 거두면서 배대범의 세레모니 함께 친구들의 감격하는 하이파이브였습니다. 배대범의 마지막 셀레브레이션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7-5. 창원 LG가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40점이 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는 바로 이 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대범 선수를 만나볼 건데 자, 배대범 선수가 오늘 경기 상당한 득점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자, 배대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배대범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은 득점을 가동했는데 상당히 동료 선수들이 패스도 많이 주고 많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오늘 경기 준비하셨나요? 팀들과 플레이를 잘 만들면서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 동료 선수들도 많이 찾아와줬잖아요. 네. 동료 선수들이 또 많은 어떤 얘기를 나눠줬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얘기를 나누셨나요, 경기 중에? 스크린 걸어주고 네. 빠져주면서 공 받아서 레이업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배대범 선수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네. 꿈이 어떻게 되시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NBA 선수가 돼가지고 멋진 농구 선수가 되기를. 어떤 농구 선수처럼 되고 싶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하게 될 배대범 선수에게 미래에 이제 영상 편지 하나 남긴다 생각하시고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가 NBA를 가면 꼭 NBA 농구 선수들을 꺾을 것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배대범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룽.